자, 오늘서부터 국민기업 환성 그리고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안내 말씀부터 먼저 간단하게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ELW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희 카페에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제일 위험한 게 감자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 거죠.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가 주식 선물 ELW 예측 정보잖아요. 자, 종합 주가가 어떻게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드리고 있는 카페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요.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쉽게 그냥 온라인에서 뭐 광고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그런 주식 카페들 뭐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아니면 기사성,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기사성 광고 뭐 이런 거를 보고 순진한 개미들이 속아가지고 전 재산 다 말아먹는데요. 특히 주식 카페들 중에서 상당수 많은 카페가 작전주 세력들하고 연관이 그러니까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무료 추천주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니면은 뭐 추천주를 받아서 회비를 내고 들어갔는데도 요새는 사기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제가 이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뭐 하루에 뭐세 통, 네 통씩 문자 메시지 옵니다. 뭐 돈이 되는 종목 뭐 이래가지고 뭐 특급 비밀 정보 뭐요.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단한 번도 여태까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별다른 뭐 광고도 안 하고요. 그냥 알아서 깡통 차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주식 시장에 정말로 진정한 고수를 찾아서 그때서부터 이제 정신 차리는 거죠.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발품을 찾아가지고 뭐 열심히 찾다가 보면 저 같은 사람을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맞게 하기 위해서 감자나 상장 폐지 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종목에 사기를 당하지 마라. 그리고 기존에 나쁜 놈들한테 전 재산 다 말아먹고 속아서 쪽박이 나는 사람들 많죠. 자, 그런 사람들을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감자나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는 종목의 시황 분석을 오늘서부터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요. 주식회사 상보입니다. 상보. 자, 이 종목이 지금 연일 이렇게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요. 뭐 고점 뭐 거의 뭐 만원대에서 주가가 때려맞고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이 다 이루어진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죠. 2012년도에 3,300원에 매수해가지고요. 약3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요, 뭐 회사 내용이 좋아가지고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는 게 뭐냐? 재무구조는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주 특정 구간에 강하게
작전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왔던 그 구간을 보고 단기간에 뭐300% 400%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요 구간에 저희 카페에서 약3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은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이미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업 영업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태풍이 불듯이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위험하다. 그런데 영업이익이라는 게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확률은 0.001%도 안 되죠. 자, 이 종목이 만원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제가 잠재자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면은요,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데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새로운 경제 이론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어 놓고 2012년도에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저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자, 그리고요.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라는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 종목이 왜 주가가 만 원까지 고점을 때려 맞고, 지금 현재 500원까지 주가가 빠졌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인은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잠재자산 정보라는 거예요. 이 잠재자산 정보는 주식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금융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기업이 제공하는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자, 내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손절을 치든가 말든가 할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손절을 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그 결정은요, 무조건 잠재자산을 알아야 결정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좋은데 내가 지금 물려 있다. 그러면은 굳이 손절 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재자산 정보, 회비 안내 같은 거 여기 이렇게 공지창에 보시면 단돈 몇만 원 들어가지 않아요? 5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황 분석을 받을 생각이 있거나, 내가 만약에 뭐 몇천만 원을 물려 있는데 10%만 빠져도 벌써 5천만 원이면 10%만 빠져도 5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요새 보통 마이너스 50%, 70%씩 다 손실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57이 35, 3,500만 원이 손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몇십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손절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고민은요,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 결정을 내리십시오. 돈 아끼시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 이 잠재자산을 알면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던 3,000원대에서 매수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이 얼마였었냐면요. 2012년도 아닙니까? 자, 2012년도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2,700원이었어요. 2,700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지금 2,940원 아닙니까? 대략.
그래서 이 잠재자산을 보고 저희는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을 드려서 약300% 가까이 대박을 터뜨렸던, 단기간에 대박을 터뜨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이제 10,000원 딱 오르고 난 다음에, 야, 꼭지 목표가 쳤다. 그리고서 전량 매도 분석을 내리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영업이익이 흑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감자나 상장 폐지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미 목숨이 끊어진 종목이다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만 원짜리가 이번에 500원까지 빠졌어요. 500원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잠재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냥 동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해 본 결과에 45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50원. 그래서 이번에 바닥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500원이에요, 500원. 내 잠재자산 450원 근접가가 오니까 지금 8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뭐 거의 한80%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 지금 동전주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 종목 매수 이렇게 뭐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 뭐 작전 값이 대한민국 카페들에 제가 알기에는 거의 70% 80%는 작전주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카페들이 한 70, 80%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개미들을 위하고 개미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카페는 제가 보기에는 뭐 10%도 안 됩니다. 10%가 뭡니까? 그 이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 무슨 기업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법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인 기업이에요. 카페에서 활동을 하는 것뿐이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관성 주주로 가입하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아무런 지식이 없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상장 폐지나 감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할 생각인데요. 자, 그렇다고 뭐이 상보라는 기업이 뭐100% 상장 폐지를 당한다. 뭐 이렇게는 지금 제가 장담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든가, 아니면 대주주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밑그림이 있어서 엄청나게 뭐 수익 구조에 다변화를 할수 있는 업종 전환을 하든가. 근데 이 기업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업종 변화가 다변화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뭐 업종을 바꿔가지고 뭐 코로나 백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사기라고 봐야죠. 여러분들이 감자나 상장 페이지 당하기 이전에 갑자기 업종 변환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뭐 작전 공시를 때리는 그런 기업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감자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 애들이 꼭 그런 절차를 겪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지금 450원인데, 자, 지금 당기 순이익은 뭐, 약간 좀 호전이 되고 있지만, 이전에 업력이 몇년 동안에 지금 적자를 지속해 왔던 기업이고, 적자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잠재 자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자, 2019년도에 여기 지금 바닥 금액이 얼마 있는가? 약 1,500원이란 말이에요. 자, 1,500원에서 100% 가까이 올랐죠. 자, 이때에 이거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개미들한테 이거 눈탱이 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자, 이때에 2019년도에 잠재 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잠재 자산이요. 780원 정도 됩니다. 780원. 그러면 780원이면 여기 바닥 금액이 약한 1,200원, 1,200원까지 빠졌네요. 이 구간도요,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작전 세력들이 마지막에 주가라는 게 이제 이게 만 원까지 끌고 올라갔다가 이게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구간에 만 원, 오천 원, 칠천 원 매수한 사람들 지금까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만 원에 매수해놓고 지금 5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때려죽어도 내가 원금 아니면 안 판다.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장롱 속에다가 처박아놓고 앉아가지고 1억 매수해놓고 지금 1억 매수를 했으면 지금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1,000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은 지금 뭐, 10토막 넘게 났으니까, 지금 뭐, 한 70만 원, 100만 원 된 건데, 그거, 손절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이미 그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 가면은요, 그런 주식을 뭐라 그러냐, 장농주라고 하는 겁니다. 장농주. 장농 속에다가 처박아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 2015년도서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2015년도에 잠재자산이 이게 1,800원밖에 안 되거든요. 1,800원. 1,800원인데 3,400원에 매수하는 건 이거 정신 나간 거죠.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을 하고 앉았는데 3,500원에 매수했다. 이렇게 잠재자산을 알면 이런 종목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N자로 빠지면서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다 팔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개미들이.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거예요. 이게. 끌고 올라오면서 털고, 끌고 올라오면서 털고, 끌고 올라오면서 털고, 올라가는 종목이면 어느 구간에서는 특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주가가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요, 떨어지는데 계속 보면, 자, 이렇게 물량을 끌고 올라가면서 빼고, 끌고 올라가면서 빼고, 끌고 올라가면서 빼고, 이거 다 팔아먹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 자, 이 구간에서 2018년도에도 2018년도에 잠재자산이 얼마입니까? 1,400원에 1,400원. 1,400원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1,430원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주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뭐, 이 상보라는 주식 그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은요,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댓글 보면. 자, 그런 거 여러분들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서 개미들 잘못 속아가지고 이런 종목들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 아주 개차반입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앉아가지고 개미들 끌어당겨서 물량 마지막으로 떠넘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종목 게시판 이런데 여러분들 들어가서요. 이 초보 개미자들은 그런 데에서 눈탱이 당하지 마십시오. 자, 이 종목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이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호전이 되지 않는 한 잠재자산이 지금 450원에서 바닥을 찍고 지금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뭐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 한이 종목은 지금 위험한 구간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뭐 엄청나게 흑자지속이 눈두덩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위험하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사내 영업이익이 그동안에 계속 적자 지속이 되면서 잠재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니까 사내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방법은 딱한 가지죠. 영업이익이 눈두덩이처럼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사내 현금 흐름이 빨리빨리 채워지지 않는 한 영업이익이 뭐 보합으로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잠재자산 위험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면 사내 현금 흐름이 점점 막히게 될 것이고 앞으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또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도 국가 부도가 오거나 외환위기가 오거나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냥 열토막이 넘게 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가 자기 돈으로 뭐 자본 확충을 뭐 그냥 뭐 몇백 프로 자기 자본을 갖다가 배팅을 하지 않는 한이 종목은 감자 수순을 밟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100%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본율이 지금 현금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다. 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해서든 이 회사의 대기업, 이 대주주 오너는 자기 자본, 자기 자산, 순수 자기 자산 갖고 사내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돈으로 갖다가 처박든가 아니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자본 확충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대주주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뭐 방법이 없죠. 자기 돈으로 처박든가 아니면 대규모 유상증자를 빨리 하든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기 전에 오고 난 다음에는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거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방법은 감자를 단행을 해서 자본 확충을 일시적으로 한번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것도 못하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보라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작전 세력들이나 아니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기술적 반등 구간이 얼마든지 올수 있습니다. 완전 이제 저가주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는 있는 요인은 있다라고 해도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번 물렸다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런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대응을 빨리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동종목 뭐 9,000원, 10,000원, 7,000원대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넋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 오면 물량을 정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는 게 신상에 이롭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늘은 상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 돈 버는 비결은요, 결국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식에서. 자,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고요. 자, 지금도 대박 주식 시리즈 대공황을 준비하는 그런 대박 종목이
오늘로서 100 얼마인가요? 173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자, 잠시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대박 주식 시리즈 해가지고 10년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 이상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171탄째 제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제2의 IMF, 국가부도 경제 대공황이 오면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회사 상보, 고점에 매수해서 놓고 지금 넋놓고 그냥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 단돈 몇 푼이라도 건지시는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넋놓고 있다가 잘못하면 최악의 상황, 주식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잖아요.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 이야기 들으시고요. 발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신상에 이롭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연재를 하면서 감자나 상장 폐지를 당할 확률이 높은 종목 제1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주식회사 상보가 지금 당장 뭐 감자나 상장 폐지를 당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제세 가지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세 가지 조건이 빨리빨리 충족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면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카페 꼭 명심하시고요. 자,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어떻게 추천을 받는가, 이 유튜브 보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 카페, 무료 카페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자, 이점 참조하시고 주식회사 상보에 앞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분은 발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